여러분 안녕하세요. 직식테이너 김승훈이에요. 오늘 제가 그 편의점에서 특 육개장 큰 사바이면 이거를 발견해가지고 도대체 이 큰 사바라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? 그래서 지금 좀 급하게 좀 뜯어봤어요. 여기 후첨 소스도 있고요. 여기 보면 오, 고기 건더기가 좀 이거보다 약간 크네. 그리고 이거 그 큰 사바이면은 그 국민컵라는 그 육개장 있죠? 예, 그거예요. 그래서 둘 다 끓는 물로 넣고 이제 4분 뒤에 다시 한번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어요. 네, 다 끓여봤는데 지금 여기는요 면이 좀 두껍고요. 그리고 일단 분반 스프도 좀 차이가 있었는데 여기 좀 아래 위에 좀 떠 있는 거 보면 아시겠지만 그 육개장 소스 그 다대기가 있어요. 그리고 여기는 네,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스프 맛이고요. 그래서 일단 한번 이거부터 기존 맛을 평가를 해보도록 하죠. 아, 안 끊어져. 그리고 이거는 뭐 우리가 흔히 사실 큰 뭔가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컵라면 같아. 그 국민컵라면 육개장이죠. 딱 그 맛이고. 그리고 여기는 면발이 좀 두꺼워요. 그 뭐냐 짜왕 맛짬뽕 약간 그런 영향 같아. 일단 면발 좀 약간 얼큰한 맛이 나요. 아, 어우. 약간 그런 약간 맛이 좀 깊어. 그래서 약간 모르겠어. 지금 요즘 육개장 칼국수 막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. 그래서 약간 농심도 좀 자극을 받아서 만든 것 같아요. 농심은 이미 육개장 라면이 있기 때문에 굳이 육개장 칼국수를 만들지는 않겠다. 그래서 그냥 육개장 라면을 퉁이 육개장을 해가지고 면발 좀 굵게 만든 것 같네요. 네, 이제 제가 면은 다 먹어봤는데요. 일단 첫 시간이 임박해가지고 상태에서 얘기를 하자. 일단 얘기 생육개장은 일단은 뭐 지금 그 다른 몇몇 회사들이 육개장 칼국수 라면들을 좀 내놓으니까 뭐 그거하고 그냥 사실 육개장 칼국수 라면 수드로 후첨 소스를 첨가를 해가지고 해서 만든 것 같아요. 육개장 약간 그쪽으로 가는데 굳이 농심은 이 컵라면으로 사실 국물 컵라면이었던 육개장 때문에 굳이 육개장 칼국수 브랜드를 따로 만들자 오히려 더 이게 안 팔릴 것 같아서 그냥 쭉 육개장 때문에 그쪽으로 나온 것 같아요. 맛있게 잘 먹었고요. 그리고 이거 육개장은 뭔가 이제 부담 없이 약간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맛있게 편하게 먹을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농심의 그 끝나는 역사에 거의 그 식초를 만들었던 그 라면이죠.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상징성이 그런 라면이죠. 다만 좀 이거 이번에 생육개장 속에 바람이 있었다면 이 후첨 소스를요 이지컷으로 해줬으면 어땠을까 싶어요. 뜯다가 이게 다 안 뜯겨가지고 여기 뿌릴 때 사실 뜯었거든요 소스를. 그래가지고 좀 이 후첨 소스 스프를 좀 뜯는 데 있어서 좀 편하게 자를 수 있을 것 같아요.
했을까? 뭐 그거 아직도 떨고는 뭐 괜찮았던 것 같아. 뭐 진짜 뭐 육개장 칼국수 이런 거 같은 거 같은 거 이거 진짜 하고 난 그냥 뭐 라면이면 돼 하면 그냥 육개장 그냥 드시면 될 것 같아요. 자 그러면 저는 다른 거 드셔서 만나도록 할게요. 안녕.